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깔 포인트 줄 수 있는 거 할 건데요. 많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그냥 베이스에 펄 올라가는 거, 올업 해가지고 컬러 할 건데 저희 손님이 컬러를 들고 오셨는데 그 컬러랑 저희가 똑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찾아가지고 해드렸는데 색깔이 더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업이랑 샤이니지 간단하게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펄 컬러 포인트 한번 보여드릴 건데 발에다가 전체 해도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영상 나가는 거 보면은 그 사진이 있을 거거든요. 자, 요거는 인터스텔라 골드 94번 네, 베이스로 깔고요. 손님 발톱은 핑크색이잖아요. 그래도 핑크색이더라고 하더라도 얘를 두 번을 깔지 말고 한 번만. 근데 한 번만 깔면 이렇게 색깔이 없는 부분이 생기죠. 그런 부분은 이렇게 약간 톡톡 쳐줘서 조금만 더 양을 만들어주고 살짝만 매끄럽게 만들어주면 전체적으로 얘가 더 약간 감싸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큐어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엄청 영롱하게 나오던데 이게 2번 웨딩골드 올업 웨딩골드 이용해서 얇게 브러쉬로 눌러서 바른 다음에 양을 조금 펴기 위해서는 살짝살짝 이렇게 살짝살짝 넣어서 양을 만들어준 다음에 붓을 눕혀서 매끄럽게 만들어주면 얘가 매끄럽게 발라지죠. 자, 이렇게 하면 약간 핑크랑 섞인 그런 골드빛이 만들어져요. 되게 은은한 골드 펄로 살짝 바뀌죠. 그런 다음에 큐어. 색깔이 똑같은 게 없어서 당황했는데 더 이쁘게 나왔다는. 그런 다음 그래서 브러쉬는 스퀘어 롱을 준비를 하시고요. 살짝 힘이 없는 아이 여기에 1번 순수 실버 꺼내서 저희 지금 이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컬러를 그래서 그러니까 골든데 되게 화이트 빛나는 골드 펄을 해달라고 들고 오셨어요. 그 잔치 있으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골드빛이 또 약간 많이 도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밑에다가 골드를 이렇게 깔아준 위에 화이트를 살짝 올리고 거기에다가 샤이니지를 좀 올려줬죠. 그랬더니 완벽하게 구사가 되더라고요. 살짝 떨어뜨려 주시던지 아니면 눌러주셔도 되는데 저는 조금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좀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너무 많이 말고 살짝씩 넣어주고 옆에서 봤을 때 너무 요철이 생기는 것만 조금씩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되게 그냥 반짝여서 이쁜 게 아니고 얘는 좀 직접 보면 훨씬 더 이쁜데 사실 이런 게 아시다시피 카메라에 다 담기지가 않잖아요. 지금 순수 실버를 하고 큐어를 안 한 상태에서 바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요철이 거의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필소굿 통젤 이용해서 오버레이. 그러니까 오버레이라고 하기까지는 너무 많고 레이어드 정도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올리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색깔을 이런 식으로 다 한 번씩 만들어서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탑으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게 깊이감이 있어서 되게 이뻐 보이거든요. 보시면 엄청 깊이감이 있어서 많이 반짝여 보여요.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당겨야지 초점이 안 흐려져서. 보이시나요? 되게 많이 반짝이죠? 깊이 있게 안까지. 그래서 지금 잔잔한 펄 위에 약간 굵은 펄 위에 그 위에 좀 더 굵은 펄을 같이 써서 거기에 잔펄을 한 번 더 넣어줘서 얘네들이 겹겹이 다 겹쳐가지고 이렇게 깊이감 있어 보이는 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깔을 한두 개 더 해볼까 합니다. 일단 넣고 또 가을겨울이니까 짙은 색이 빠질 수가 없죠. 포니젤로 300번 이용해서 이런 색깔은 프렌치 발라도 진짜 이쁜 컬러잖아요, 그죠? 자, 이 색깔도 한 번만 바릅니다. 이렇게 펄이 많이 들어간 깊이감을 나타내고 싶을 때는 두 번보단 한 번이 훨씬 더 깊이감 있어서 영롱해져서 이뻐요. 자, 뭐 포니2는 말할 것도 없죠. 너무 바르기 쉬운 이 포니. 자, 원컬러 했고요. 원콧 여기에다가 블럭 8번 우정 네이비 이용해서 약간 굵은 펄을 발라주면 청록이 도는 파랑색으로 색깔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약간 눌러서 조금 군데군데 발려질 수 있게 군데군데 요철도 거의 없죠? 그래서 요렇게 발라주시고요. 큐어할게요. 자, 그런 다음 그 포니젤로 원에 보면은 99번이 있어요. 저희도 많이 써가지고 거의 없는데 99번을 위에다가 살짝 끼듯이 이 굵은 펄 사이사이에 끼우듯이 발라주세요. 너무 진하게는 바르지 마시고요. 한 번씩만 바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게 뭔가 확 덮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 덮은 느낌이 지금 위에 클리어한 게 올라가 있지를 않아서 깊이감이 안 보여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큐어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울럽 1번 이용해서 정말 살짝씩만 발라주십니다. 이렇게. 어? 초점이. 이렇게 조금씩만 발라주세요.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시고. 살짝만 이렇게 발라주고, 거기에 스노우볼링을 보면 스노우볼링에 이렇게 푸른빛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파란빛 나는 아이, 그 아이를 같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반사빛이 이렇게 파란빛이 나요. 푸른빛이 올라와요. 그래서 남색이 약간 영롱한 하늘빛 파란, 그런 은하수 파랑 같이 그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해주시면 안 돼요. 너무 과하면 절대 이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샤이니지 마일드 조금씩. 조금씩만 넣어주시고. 한 번에 뭉탱이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너무 이뻐요. 지금 이게 실물이 안 담겨서 진짜 실물인데 이건. 정말. 자, 이제 제가 뒷면으로 눌렀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반짝입니다. 그죠? 자, 요거를 깊이감을 줘볼게요. 이제 저는 자꾸 통젤을 쓰니까 통젤이 편해요. 병젤보다. 또 깨끗이 써져서 뜰 때도. 베이스는 아무래도 병젤이 훨씬 더 좋은데 이렇게 떠서 쓰는 건 진짜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완전 이뻐. 이렇게 깊이감이 완전히 틀리죠? 아까 전에 한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네 둘이 이렇게 세트로. 카메라가 눈이 먼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반짝여가지고. 이렇게. 되게 이거는 약간 골드빛이 살짝 도는데 하얀빛이 도니까 훨씬 더 세련돼 보이잖아요. 되게 웨딩 네일로도 너무 괜찮을 그런 아이입니다. 바래다 했는데 엄청 하얘 보이더라고요. 그게 화면으로 저희가 찍으면 사실 색을 다 못 담아요. 골드를 저는 좀 개인적으로 손님들한테 많이 하는 편인데 핑크 골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 쓰는 것도 또한 94번
인터스텔라 골드를 써서 발라주고요. 이런 컬러는 사실 샵에서 활용하기가 되게 좋지 않아요. 아트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샵에서 또 많이 쓸 수 있는 컬러들이 훨씬 더 매출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요 3번 설렘 핑크를 골드 위에 바를게요. 펄 컬러가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바르면서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냥 쓱쓱 바를 때 잘 나오는 거는 그런 건 잔잔한 펄들이 그런 거고, 약간 요렇게 셀프 레벨링이 되면서 좀 입자가 큰 아이들이 있는 애들은 조금씩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큐어하고요. 자, 그런 다음 이런 펄 컬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빨리 큐어가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웨딩 골드 진짜 살짝 조금씩만 이렇게 발라주세요.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그냥 스치듯이 핑크가 보이게 이렇게 핑크가 보일 수 있게 해주고, 이번에는 오팔 브릭에 있는 핑크입니다. 오팔 브릭에 있는 핑크를 조금씩 눌러서, 오팔 브릭은 약간 손뭉치 같은 느낌이거든요. 눌렀을 때 되게 입자가 얇으니까 약간 소복소복하게 담겨있는 느낌들이에요. 걔네들을 이렇게 약간 눌러가면서 발라주시면 요철도 거의 없이 만들 수 있어요. 얘는 투명한 느낌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올려도 과해 보이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주고 큐어하고요. 요거는 요것만 해도 지금 충분히 예쁜 것 같거든요. 여기에 오버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포인트는 사실 원 컬러 하나 바르고 가을 컬러 바르고 골드빛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포인트 하나 주기에 정말 괜찮은 컬러죠. 요즘은 또 손님들이 발을 많이 안 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발을 또 이렇게 매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추천해도 괜찮을. 그러니까 엄지는 이런 색깔을 하고 나머지는 살짝 인디안 핑크 같은 거 발라도 되게 이쁘고 골드 같은 거 발라도 이쁘고. 이런 식으로 오버레이를 살짝 해줬고요. 탑을 바로 발라볼게요. 저 요즘에 진짜 유튜브 보고 연락 진짜 많이 와요. 그래서 지금 또 교육 문의도 되게 많이 오시고, 또 며칠 전에는 지금 이걸 보고 계실 건데 호주에서도 연락이 오셔서 배우고 싶다고도 하시고 되게 감사한 일이 많아요. 거의 일요일 뭐
또 다른 평일, 토요일 뭐 이럴 때는 또 지금 이제 수업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수업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되게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이게 좀 실전에 많이 쓰는 걸 보여드려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샵에서는 막 엄청난 프로트보단 이런 예쁜 컬러들을 손님들이 훨씬 더 많이 찾기 때문에 저도 아트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훨씬 더 필요하거든요. 진짜 이쁘죠?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샤이니지랑 이제 올럽이랑 베이스 컬러만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정말 반짝이는 약간 다이아몬드 같은 느낌? 여기에다가 아까 앞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이런 스톤 같은 거 박는 것도 해도 되게 괜찮고. 그래서 뭐 앞전에 보여드렸던 그 동영상에서 보면 이걸 다 제가 그 아크릴로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크릴로도 또다 가능하니까 제가 그 아크릴을 올려드린 이유가 저희 아크릴을 또 찾는 원장님들이 또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또 한번 응용해 보시라고 올려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인트 아트 한번 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별로 쭉 만들어 놓고 손님들한테 보여줘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한번 더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엄청 깊이감이 있죠? 네, 한번 따라 해보시고요. 필요한 재료가 있으시면은 저희 플러스 친구도 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 이 번호로도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